오늘은 갑자기 떡상하고 있는 에이펙스 레전드의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잠깐. 아 이게 뭐야?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얘네들도 한 번씩 돌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고 없이 게임 순위에 올라와 있는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 사양을 알아보려 합니다. 배그랑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게임은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이고요. 간단하게 배그 플러스 옵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컴퓨터 판매하는 저희로선 게임 출시될 때마다 게임 사양을 기본적으로 대략 이 정도다는 느낌을 알아야 돼서 권장 사양과 최소 사양 두 사양만 촬영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해져서 옵션별로 사양 체크하게 됐어요. 일단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에이펙스는 한국 서버가 열리지 않아서 녹색 창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최소 사양은 이렇게 나왔고요. 권장 사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시판되는 제품 중에 최소 사양은 1030에 좀 더 가까운 사양인데 1050으로도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FPS인데 30프레임의 게임 즐기실 분들 1030으로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참고 사항이고요. 촬영을 두 번 했는데요. 첫 촬영에서 사용되었던 두 조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i3 8기가 1050을 조합해 봤고요. i5 16기가 2060을 조합해 봤습니다. 네, i3 쪽 사양 설정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 동기화는 3중 버퍼로 해 놨고요. 안티엘싱 뭐 기타 옵션들은 다 낮음 끔 이런 식으로 해 놨고요. 네, 텍스처 필터링만 조금 더 올려 놨고요. i5 쪽 보겠습니다. 사양 설정 예, 거의 다 높음으로 해놨고요. 예, 수직 동기화는 3중 버퍼인데 요건 예, 끄고요. 끄는 걸로 하고 교전 시 60방어가 약간 힘듭니다. i3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아 못해먹겠다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i5 쪽 같은 경우엔 예, 뛰어다닐 때는 그냥 100프레임 예, 충분히 방어 가능하고요. 교전 시에서는 100프레임 아래로도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안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i3는 60프레임 최저 사양 느낌이었고 i5는 풀옵션 100프레임 방어 사양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는 아 이 정도면 충분하네. 어떤 분은 이 정도면 못하겠다. 아, 영상을 보시고 각자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촬영에서 사양대별로 세분화가 약한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심도 깊게 여러 부품을 사용했고요. 영상 퀄리티를 위해서 캡처보드로 촬영을 했죠. 원본 파일이 비압축으로 나오는 바람에 인코딩을 잘못 화질보다 프레임 수치 정도로만 정보를 전달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각 사양, 옵션, 상황별 프레임 한번 보겠습니다.
check back here. Level 3. Main. Care package being delivered. Heads up. Round one. Beginning ring countdown.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사람들마다 게임 보는 눈높이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각자 생각들이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촬영, 편집을 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엔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길, 좀 더 노력하는 고우신이 되길 약속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